Times. 문 베이스 스토 아저씨가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토입니다. 미츠루 스토. 제이퓨전을 우리 세대 때는 한 번쯤은 다 좋아했던 세대일 거예요. 지금 요즘 이제 한 30대 이하, 한 20대 분들까지는 아마 제이퓨전을 들었을까?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이퓨전을 좋아했었던 시기가 꽤 옛날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엄청 많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중학교 때 그 일본 앨범이 안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불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였는데 2004년도에 아마 풀렸을 거예요. 그게 문화 교류 막 그런 게 맞아요. 풀려서.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듣기가 힘들어서 무슨 그런 동영상 같은 걸로 엄청 많이 카페 같은 데서 돌아다녔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공식으로 구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카시오페아, 티스퀘어 이런 팀들의 음악들이 그 방송 화면 맞아, 조정 맞아. 때도 많이 쓰였어요. 댄들라인으로 따라라따따라라라라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진짜 CM에서 엄청나게 많이 썼단 말이죠. 그만큼 연주곡으로 너무나 뛰어난 완성도와 좋은 맞아, 퍼포먼스를 맞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J퓨전이라는 장르 때문에 그때는 일본의 음악의 위상이 엄청났었어요. 세계적으로도 진짜 어떻게 보면 월드클래스의 뮤지션들이었죠. 네, 라이브 때 MP3 듣는 것 같은 느낌. 라이브가 대박이잖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특히 카시오페아, 티스퀘어 합동 공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드러머들 둘이서 합주하는데 같이 동시에 유니즌을 하는데 드럼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네. 다른 악기하면 그렇다고 쳐. 드럼을 와 어떻게 그게 되나. 맞아요, 진짜 신기했었고 두 팀은 어느 팀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쟁도 상당히 많이 붙었었죠. 티스퀘어, 카시오페아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그 아저씨. 나루세 아저씨. 저도 카시오페아 쪽이었어요. 나루세 아저씨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나루세 아저씨를 되게 좋아했었고 지금 보면은 나루세 요시히로가 이제 카시오페아의 베이시스트였고요. 네. 가장 해피. 맞아 진짜 정말 해피죠. 너무 즐겁게 맞아요. 베이스를 쳤던 그 웃는 표정이 늘 기억나요. 나루세 아저씨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세이노로. 이세이노로가 기타리스트. 예. 그리고 사쿠라이 테츠오 진짜 유명하죠. 그리고 미노루. 진짜 옆집 아저씨 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습니다. 진보 아키라. 이 아저씨도 되게 말랐는데 드럼 아키라 진짜. 예술이죠. 아키라 진보 진짜 유명하죠. 예, 예술이죠. 그렇죠. 카시오페아도 굉장히 유명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하는 이제 티스퀘어의 베이시스트. 스토 아저씨. 티스퀘어 한번 볼게요. 티스퀘어에서 저는 누굴 좋아했냐면은 안도 마사히로를 좋아했어요. 네. 안도 마사히로가 좀 멋있었어요. 아, 마사히로. 약간 그 머리도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푸근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 난다면은 안도 마사히로는 완전 그 차갑고 절대 뭔가 되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타 치는 게 좀 멋있어 보였고 안도 마사히로를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스토 미츠루가 1984년부터 86년부터 200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미츠루 스토. 좀 젊어요. 이분은 64년생이고 나루세 아저씨는 49년생이더라고요. 야, 아저씨 진짜 나루세 아저씨가 지금 74이야. 와. 깜짝이죠, 진짜. 나루세 아저씨 맨날 막 희한한 모자 쓰고 나오고 막 귀여운 옷 입고 나가고 막 맨날 막 이러면서 막 이미 이렇게 이미 여기 걸려 있냐. 여기 걸려 있어. 아, 진짜 정말 추억이 막 샘솟네요. 오랜만에 카시오페아 티스퀘어 얘기를 하니까. 할 얘기 많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티스퀘어에서 활동했었던 스토 미츠루고요. 1964년도에 태어나서 13세 때 어쿠스틱 기타로 악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15세 때 베이스로 전향을 해서 밴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대학 진학을 해서 도쿄 하계 대학에 진학을 했답니다. 경험학부 부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노리타케 히로유키와 친분이 있던 지인의 소개로 입단 오디션을 보고 1986년도에 다나카 토요유키의 뒤를 이어 티스퀘어의 베이시스트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의 정규 앨범에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펼쳤던 베이시스트 미츠루 스토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그레엄에서 이번에는 스토까지 정말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468만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디 그레엄 모델보다는 20만원이 저렴합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전장 117.5cm, 무게는 4.32kg, 두께는 42+1mm, 12프렛 뒤뚤레는 90mm입니다.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5현 치고도. 엘더바디 우레탄 핀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시셔 입내,
보또 GB11 헤드머신인데 재미있는 게 위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되는데 밑에는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려야 올라가요. 맞아요. 밑에만 네. 리버스입니다. 네. 아주 처음 봐요 이런 것도. 네. 네 그리고 너트는 오일본너 48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에보니 지판에 400mm 지판 공결반지름 상당히 빤빤하고 넓은 약간 뭐 아이바네즈가 연상이 되는 그런 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렛은 21 미디엄 점보 프렛이고요. 픽업은 MJB5755 픽업 2볼륨 베이스 미들 트래블 볼륨 바이패스 스위치이고요. 바톨리니 XT-CT 컨트롤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고도의 404BO5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여기 그리고 엄지 올리는 여기 아주 디테일해요. 이게 네. 있어서 썸레스트가 저 픽업 사이에 있습니다. 아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편해요. 아주 유용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EQ는 다 플랫이고요. 다 가운데 걸리는 데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볼륨이 줄어드는데 정해놓고 얘를 내려버리면 돌려도 네 볼륨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올려서 다시 온을 해야지 볼륨이 먹고 내려놓으면은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런 겁니다. 좋습니다. 자 픽업 다의 EQ 플랫입니다. OM 베이스 어우 사운드 진짜 강력하네요. 훅 들어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퓨전 재즈라는 기본. 장르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묵직한 사운드가 나오는. 오, 왜 이렇게 무거워? 와, 이거 진짜 강렬한데요? 출력이 장난 아닌데. 네. 자, 이 상태에서 오늘 세계 중에 가장 센 출력, 엄청난 미들과로 앞에 픽업입니다. 야, 잠깐만. 이 정도면 되나? 너무 울림이 커서 마스터를 좀 줄였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앞에 픽업입니다. 와 저음이 왜 이렇게 많지? 야 빨리 깎고 싶다. 그러니까요. 네. 자 뒤에 픽업이요. 미친 피지컬인데요. 이렇게까지 야. 피지컬이 센 베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쉬어, 장난 아닌데 베이스 좀만 깎아볼게요. 네. 네. 자 여기서 깎고 픽업 두 개 해볼게요. 보통 여기 그래도 강렬해요. 존재감이 와 존재감이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미친 존재감입니다 정말. 미드 오. 네, 요게 미드 이제 끝까지 다 올리면 아야 너무하다 얘는. 큐 그게 네. 레이지가 진짜 넓은데. 안 그래도 피지컬이 센데 EQ까지 엄청 잘 먹습니다. 이제 베이스하고 미드를 일단 다 빼 볼게요. 네. 근데 볼륨은 확 드네요 여기서. 볼륨을 확 줄고 네 그래서 하이 다 올리면은 기본 플랫에서 하이 다 올려볼게요. 네 오 되게 깔끔하다. 또 하이는 또 그렇게 되는군요. 야, 장난 아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밸런스 진짜 좋은데요? 역대급 피지컬. 그러니까 이 신기한 게 이렇게까지 피지컬이 좋은데 밸런스가 괜찮아요. 무슨 보디빌더 보는 느낌입니다. 와, 어울린다. 하체가 이만한데 상체도 이만하니까 밸런스가 맞아. 야, 장난 아니다. 와, 빡세다. 야 슬랩하기 무서운데 연장.
자, 여기서 슬랩 진짜 파괴적일 것 같은데. 야, 네. 와, 저음 봐. 얘 좀 무섭다 진짜 피지컬. 와, 이거 난다 난다. 피지컬 소리 난다. 야. 아, 이거. 아, 추억의 야, 소리다. 좋다. 진짜 추억의 소리. 근데 진짜 오늘 이 세대가 정말 확확 다르네요, 매력이. 다 다른데요, 네. 진짜? 와. 아니, 지난 시간에 이 그 패시브적인 그런 느낌. 얘는 그 쨍한 그 느낌. 와, 진짜 딱 지금 방금 그 티스케어의 공연을 보던 그 느낌이 떠올랐어요. 뭐 라인이 생각나는 게 없네. 지금 리뷰를 보고 계신 혹시나 티스케어 카시오페아를 모르시는 MG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검색해 하셔서 합동 공연 한번 보시면은 진짜 기가 막힌 라이브를 강추. 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강추입니다. 라이브 한번 보시면은 막 갑자기 연습하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연주에 대한 그런 의지를 불태우기 진짜 좋은 정말 기분 진짜, 좋아지는 공연. 기분 좋아져요. 진짜 진짜 기분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 연주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맞아요. 되고. 와, 저렇게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고? 맞아, 저러려고 음악 하나 보다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에너지 충전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주 붙여 들어볼게요. 네. 하이가 막 찢고 들어오네. 좋습니다. 발라드 가볼게요. 세대가 다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좀 신기합니다. 아주 다양한 라인업을 본 것 같아요. 세 개 다 왜 내 악기 같지? 기본 모델 하나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 잘 뻗어 나가 있습니다. 문 이거, 커스텀. 이거 정말 듣기 힘든 오연 밸런스들이네요. 좋습니다.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는데 이런 밸런스를 갖고 있다는 게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심하다. 문베이스. 야, 셋 다 장난 아니네. 네, 와. 좋습니다. 문베이스. 자, 그럼 바로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카드 한 도를 이기게 하는 베이스. 카드 한 도를 네. 이기게 하는 베이스. 네. 통장 이제 잔액으로도 부족해요. 이제 한 도까지 이제 생각하게 와, 됐습니다. 네. 카드 한 도를 이기게 하는 베이스. 알겠습니다. 진짜 저는 좋네요. 미친 피지컬, 미친 밸런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좋은데? 네, 정말 보디빌딩을 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7시 사운드 34,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은 8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평균은 83점입니다. 아,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승채씨는 지금 다 꽂혀있습니다. 승채씨는 3대 다 85가 나왔어요. 돌고 돌아 항목이 다 다른데 결국엔 85. 저는 82, 84, 81. 저는 레리그램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요. 어쨌든 3개 다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집에 3대 있으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집에 3대 있으면 뭐 못할 음악이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없어요, 다 될 것 같아요. 네, 다 됩니다. 와. 빈티지부터 뭐 야. 이런 독특한 감성의 장르까지 모두 해결이 가능한 문베이스의 아주 넓은 포텐을 오늘 한 번에 3대로 정말 잘 알아봤습니다. 첫 등장에 거의 이 정도면은 가장 센세이션이네. 가장 충격적인 첫 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일렉 쪽에선 넷쉬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임팩트랑 맞아. 비슷한 우와. 그런 수준입니다. 문 커스텀 기타 오늘 JB5 스토어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팬더로 갑니다. 맥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우.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기본 모델, 레리 그레엄, 스토까지 정말 동서양을 아우르는 그리고 장르를 아우르는 문베이스의 놀라운 사운드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문베이스 야. 다른 모델들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